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더불어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적인 지도자들 사이에 일어난 여러 번에 걸친 갈등 가운데 여러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안식일과 관련된 문제인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행하던 제자들이 안식일에 마침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그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고 그것을 먹은 것을 인하여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이었는데, 그들은 안식일에 이삭의 나다들을 뜯었는데, 이것은 이득을 취하기 위한 추수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행로의 시장이기 때문에 취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따르면 수확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 따르면 그들은 특별히 나다를 손으로 비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타작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것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한 세칙과 규정으로서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40에서 하나 감한 행동들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가 바로 수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구약에 있는 다윗의 사례를 하나의 판례로서 인용하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따르면 다윗은 진설병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새로 구운 12덩어리의 빵으로서 안식일마다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상위에 두 줄로 벌려 놓았다가 나중에 빵을 교체할 때마다 제사장들이 이전에 있던 빵을 먹던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하던 중 안식일에 곤경에 처하여 굶주렸던 자신의 군사들에게 이 진설병을 나누어주게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에 저촉된 행위라고 판단하실 수 있지만 다윗의 행위를 문제시 삼지 않고 있는 것, 않으시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고픔을 인해 안식일에 음식을 취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안식일을 범한 것이냐 아니냐라는 바리새인들의 규정과는 상관없이
바로 예수님 자신도 그와 같이 하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늘 자세히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명히 이 사건을 읽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며 오늘 그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이 상황들을 연결하실 때 그들은 매우 놀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분명히 구약의 성경 안에서 읽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속에 담긴 의미와 그들 앞에 지금 놓여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연결시켜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고 해석된 의미 그대로 우리의 삶과 문제들 속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고 안다 할지라도 그것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의미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문제들에 적용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읽고 깨달아 안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연결시켜서 적용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우리에게도 묻게 되실 것입니다. 너희는 진정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지 못한 것이냐? 아니, 저희는 분명히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어떻게 너희의 삶의 이 문제들을 그 말씀의 의미들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전혀 관련짓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수 있느냐? 물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서도 그랬던 것처럼 주님 자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하나의 입법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입법자로서 그 입법의 취지의 관점에서 법 해석을 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대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실천하고 있지 못한 율법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삶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세칙들을 또 명확한 규정들을 율법에 대하여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문제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더잘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과 세칙들을 밝히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행한 일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축소시키고 그들이 확대한 것이라고는 자기 의만을 확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이 그 율법을 수여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은혜와 사랑의 정신 속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수호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제기한 문제를 확대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금식이라는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하나님 나라에서의 옛 질서와 새로운 질서, 옛 역사와 새 역사의 좀더큰 문제로 넘어가셨던 것처럼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안식일을 범한 특정한 사건으로부터 안식일 규정들과 인간의 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인자라고 하는 메시아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훨씬 큰 문제로 주님이 그 문제를 확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의 사건 속에서 주님이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시고, 환자를 고치시는 의원이심을 나타내시고, 결혼식 축제의 주인공이신 신랑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러한 주장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를 그들 앞에서 새롭게 제시하시며 그들이 그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정한 규정들을 어긋나게 행하고 해석하시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 주님 자신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주님의 자기주장, 그리고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섞여 있었는데, 그들은 주님의 이와 같은 행위와 말씀 속에서 자신들의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율법을 회복하시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곁을 따라다니되 이제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3장의 본문에서 그들이 주님을 주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관찰한다, 주시한다라는 동사는 범죄 용의자에게 하는 것처럼 매우 세밀히 따라다니며 조사하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추종하며 따라다니는 무리들과 구별되어 고소할 근거를 찾고자 주님을 주시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덫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덫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보란 듯이 덥석 그들이 펼쳐놓은 덫 속에 있는 미끼를 물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그들은 손 마른 사람을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지 않고 충분히 기다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겪고 있는 병은 당장 목숨이 위협받는 병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보란 듯이 그들 앞에 이 사람을 한가운데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논쟁을 벌이셨고, 이 논쟁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 한 단계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최초의 모의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인하여서 평소에 원수지간이었던 바리새인과 헤롯당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모의를 위해서 세력을 결집하여 함께 연대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구원하시는, 선을 행하시는, 병고침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환호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감이 증대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당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집단이라기보다는 이 헤롯 가문에 정치적으로 봉사하는 정치적인 당파를 일컬고 있었는데, 이 헤롯당은 갈릴리를 관할하던 헤롯 안디바스를 중심으로 해서 헤롯 왕가의 부흥을 꾀한 집단으로서 사회 종교적인 기존 질서와 법률의 고수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로마 제국의 지배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족적 관점에서 보자면 비애국적인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 철저한 애국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외세를 철저히 배격하는 보수주의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므로 이전까지는 헤롯당과는 굉장히 불편한, 심지어는 원수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동맹을 형성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또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실 수 있는 주님의 위엄성이 그들에게 함께 인지되자 그들은 어색한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주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일에
함께 뜻을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었다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갈릴리를 관할하고 있던 헤롯 안티바스의 추종자들과의 제휴를 필연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위협받는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과 사람들의 인정을 더욱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더 옳은가,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 자신들의 인정받음과 자신들의 기득권이 훨씬 중요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시고 그 정신을 밝혀 주시는 율법에 대하여 그들은 배우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해석해 놓은 원리들을 그것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정신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와 상관없이 그 구체적인 규례들을 그들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아넘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바리새인들에 의하면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치유 행위는 당장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해놓은 구체적인 규례 중에는 집이 무너졌을 때그 사람들이 죽기 전이라면 그들을 구해내어야 하지만, 그러나 죽은 다음이다 라고 한다면 그들을 건져내는 것도 안식일을 지난 뒤에 건져내어야 한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출제해놓고 있는 이 문제의 상황, 선이 마른 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치유를 받아야 할 이유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노동을 안 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날을 제정하심으로 사실상 사람을 위하고 계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계시고 창조의 첫 질서를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인데 창조의 첫 질서의 관점에서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연약함 가운데에 있는 이 사람을 온전함으로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의 정신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안식일의 노동의 규례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상위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그들이 정한 기준에서 보면 안식일에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새롭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을 그들은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제시하시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함께 받아들여야 되는 자신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옳은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또는 한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는 모습들은 없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자도의 관점에서 복음서를 우리는 항상 읽어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함으로 주님을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할때 결국 우리는 주님과 진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인가?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에게 편리한 것,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고 당장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으면서까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하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미 동의하고 있고, 내가 이미 그 편에 서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주님이 정말 아니라고 하시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고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상위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행함 속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취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것이 경건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자기 의를 이루는 우리의 경직된 모습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차단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눈을 열고 더욱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에 있어서 그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라야 우리가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안타깝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의 육신적인 궁핍함과 배고픔과 한손 마른 사람이 그손 마름을 인하여 겪는 그 모든 삶의 곤고함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들을 치유해 주기 원하시고 회복시켜 주기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첫 창조 질서에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육신과 마음속의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채워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연약함과 곤고함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결핍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진정 은혜로 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채우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수단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안식을 구하며 안식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모든 수고로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